팀장님께서는 좀 어떤 부분들을 보다 더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제 트럼프가 하웨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 아, 그걸 또 행정명령 하겠죠. 여쭤보긴 좀 그렇겠죠. 행정명령 네네. 내리겠죠, 뭐. 네. 행정명령? 그. 수입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거는 반영되지 않았나 시장에서는? 그렇죠. 많이 반영이 예. 됐는데, 일단은 뭐냐면, 5G 특허 관련돼가지고는 하웨이가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말은 하웨이 걸안 쓴다는 거는. 근데 4G하고도 호환이 되려면 저기 화웨이 걸 써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던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고, 기업들 안 이익이. 한대잖아요. 그럼 기업은 어떻게 살라고? 우리 그러게요. 기업은 우리는 아니지만. 아니니까 상관없죠, 뭐. 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이와 관련돼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웨이 거 쓰면, 야, 니네들, 그 EU 니네 그 하웨이 거 쓰면, 니네 거를 통해서 우리 보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웨이가 맨날 화를 내는 게 뭐냐면, 중국, 그 미국 정부한테, 아니, 우리가 국가 그 정보 훔쳤다고 하는데, 증거 내놓으라고. 니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이게 내놓질 않자. 네. 그냥 중국이니까 우리 거 국가 기술 훔쳐갈 거야. 그러니까 하웨이 니네 나빠. 그냥 거절. 이게 뭐냐면 5G 그 우리 예전에 모 전자회사가 네. 우리 그 스마트폰 네. 그 들어올 때못 들어오게 막았었잖아요. 네, 언제 그러면서 그랬지? 일단은 그런 예.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딜레이 시켜놨다가 나중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아이폰 3GS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산업 경쟁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조치들. 미국이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그럴 건가요? 수도 있죠, 뭐. 그거는 이제 뭐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워낙 가성비 대비해서 그렇게 못할 텐데 아무리 근데 끌어도 뭐 예. 봐야죠. 아무튼 뭐 결국은 하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녹록한 회사들이 아니에요. 특허권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5G가 관련돼가지고는 하웨이가 1등 기업인데, 이거를 못 쓰게 한다는 뜻은 그쪽에 관련된 산업에서 자국의 이제 기업들을 키워주겠다는 건데, 과연 그게 될 것인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행정부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강하게 나가고는 있지만, 실무진들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도 그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불확실성으로 확대되느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제 어차피 미국, 중국 외교부도 조만간에 협상을 하자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북경에서, 왜냐면 6월 1일 이전까지는 빨리 합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6월 1일부터 서로 서로 관세 이제 내기로 했네. 관세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또 싸움을 하다 보면 6월 말에 있을 정상회담조차도 안 열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수를 망가뜨리고 싶진 않을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네, 예, 뭐. 그게 가장 크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잖아요. 그때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트럼프도 그걸 알죠. 저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쉽게 금융시장을 줄이기지는 않겠죠. 근데 선거까지 1년 6개월 남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고 그 선거 때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런 그게 이제 음모론도 음모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별로 시장 상황들이 아주 좀 걱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네, 이제 지금 이게 그 무역 협상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과연 어디로 튈지가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저희들이야 최상의 방안, 그러니까 6월 이전에 그좀 늦어지지만 늦어졌지만 6월 이전에 관세 처리까지 해서 합의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가정을 하고 있죠. 이게 뭐 압도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반절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확률 자체가 한5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관세 부과를 좀더 지연시키는 대신에 협상을 계속하자, 타결이 안 보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가겠다라는 것들도 40, 50% 정도 맞아요.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누가 옳다, 누가 뭐 틀리다,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은, 저희들은 뭐 5월 말 정도까지 해서
그 유럽의 이벤트들까지 소화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뭐 불확실성을 재차 부각을 시켜가지고 조금은 딜레이. 그래서 그것까지 좀 보고 가자라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뉴스플로라든가 트럼프 쪽에서 이야기를 중국 쪽의 이야기라든가 좀 두루두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된 얘기는 뭐라고 또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